안녕하세요. 일러스트레이터 밀리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컵코스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봄 느낌 나게 연못 뒤에 떨어진 벚꽃잎을 컨셉으로 컵코스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머릿속으로는 완성된 작품이 보이긴 하는데 그대로 잘 완성될지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럼 바로 만들기 시작할게요. 이대로 24시간 정도 굳혔다가 다음 층을 작업할게요. 이제 윗면을 꾸미고 레진을 또 부어서 채워줄게요. 이대로 또 굳혔다가 다음 층을 작업할게요. 이제 윗면을 한 번 더 꾸미고 레진을 끝까지 채워줄게요. 이대로 24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. 이제 타령해볼게요. 큰 기포 없이 깔끔하게 잘 굳었네요. 원래 이 아랫면이 앞면이 돼야 했는데 거꾸로 작업하다 보니까 테두리가 좀 매끄럽지 않아서 테두리만 조금 사포로 정리해서 완성할게요. 이렇게 연못에 떨어진 벚꽃잎을 컨셉으로 봄에 어울리는 벚꽃 코스터를 완성해봤습니다. 봄이 올 때마다 벚꽃 컨셉의 레진 아트로 쉐이커도 만들고 소품함도 만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코스터를 만들어봤습니다. 코스터 하나라서 금방 완성했네요. 어떤 벚꽃 스티커를 사용할까 찾아보다가 이 종이 재질의 벚꽃 스티커를 사용했는데요. 앞뒷면을 UV 레진으로 코팅해서 쓸까 했다가 레진에 젖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썼는데 그러다 보니 레진에 조금 젖어가지고 진짜 물에 젖은 꽃잎처럼 되어버렸어요. 세 겹을 나눠서 만들었더니 입체감도 느껴지고 예쁘죠? 내년에도 벚꽃 컨셉으로 또 어떤 걸 만들지 모르겠지만 또 예쁜 작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